안녕하십니까. 써니TV의 써니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에 요것이 요 부분이 채널 아트이고요. 요 부분이 채널 아트이고, 요 부분이 프로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프로필 부분을 만들고 또 올리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도 프로필, 이쪽도 프로필이죠. 이렇게 동그랗게, 그죠? 프로필은 정사각형으로 만들어도 동그랗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그랗게 했을 때 이쁜 모양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자, 포토샵을 킵니다. 오늘 만들게 될게 이렇게 투명 PNG 파일로 만들 거예요. 정사각형이지만 동그란 모양으로 원도 이렇게 이쁜 색깔의 원 안에 사진 넣고, 그 다음에 글씨까지 이렇게 획이 추가된 흰 테두리, 검정 테두리 글씨까지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세로 만들기. 이 캔버스의 크기는 가로 800, 세로 800, 해상도 72, 배경은 투명으로 하도록 할게요. 제작을 누르고, 자, 이원 부분을 누르도록 할게요. 여기 타원 도구 클릭,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눌러줄게요. 자, 이것을 모서리에다가 맞추고 눌러주겠습니다. 맞았죠? 이 상태에서 원을 하나 더 그리도록 할게요. 요 색깔을 바꿔줬어요. 또 타원 도구 원을 그려요.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원을 그려요. 그리고 아까 그렸던 원하고 시프트를 누르고 지금 그린 원을 두 개를 클릭해서 세로 정렬, 가로 정렬을 누르도록 할게요. 아까 원을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요 FX 부분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 안에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라는 부분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원이 이쁘게 바뀌었죠? 여기에 보면, 그레디언트 보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로. 요번에는 파랑과 노랑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각도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를게요. 그리고 다시 그 원과 아까 하얀 원을 잡고 정렬을 시키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사진을 하나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제 썸네일 만드느라고 투명하게 배경을 딴 사진을 클릭하고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컬트를 붙여넣기 V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진을 좀더 키워볼게요. 키우고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이 사진을 클릭한 상태에서 밑에 흰 원, 보이시죠? 이 사진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 경계선 부분에서 Alt를 누르면 이렇게 까만 기역자 모양의 화살표로 바뀌어요. 클릭, 그럼 쏙 들어가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글씨를 쓰도록 할게요. T를 누르고, Sony, TV라고 쓸게요.
글자 색깔은 바꾸고, 그 다음에 글씨를 클릭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FX 누르고 획을 눌러줍니다. 획을 눌러주니까 기존에 세팅되었던 8픽셀의 두께만큼 바깥쪽으로 흰색 색상의 그저 테두리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획을 하나 더 누릅니다. 그랬더니 까만색 테두리죠? 까만색을 눌러서 읽어보면 16픽셀의 바깥쪽으로 까만색 테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확인. 자, 적당하게 크기를 키워줍니다. 요 정도 하도록 할게요. 다 만들어졌죠? 파란색이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프로필 2라고 할게요. 자, PNG로 프로필 2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채널로 와서 이 프로필을 바꾸는 법은 지금 생긴 건 똑같지만 여기가 원에 이 5C가 돌았죠? 근데 이쪽 프로필은 10C 부분이 돌아요. 지금 제가 촬영을 갔다가 지금 몇 번을 다시 하는데, 그리고 요 프로필은 안 바뀌었어요. 지금 시간차가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든 건 파란색 테두리예요. 지금 시간이 요거는 바로 바뀌더라고요. 요거가 제일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차가 좀 있습니다. 자, 프로필을 바꾸는 법. 요 부분 내 채널에서 요 부분에 프로필 사진 수정이라고 뜨죠. 커서를 올리면 자, 여기서 수정하는 법. 몇분 걸린다라고 되는데 말이 몇 분인지 몇 분은 아니에요.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채널 맞춤 설정 들어가서 요 부분에 그죠. 이 부분 연필 모양이 올라오죠? 커서가 올라가면요. 이건 채널 아트 바꿀 때 쓰는 거고, 이건 프로필 바꿀 때 쓰는 거고. 둘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얘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수정 눌러볼게요. 수정하는데, 자, 이게 다 틀리죠? 제가 요거를 작업해봤는데, 자, 요거는 노란 게 5시, 노란 게 11시,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이 있었어요. 사진 업로드. 자, 여기 보면 파란색 테두리의 프로필 2, 이거 보이죠? 파랗고 노란 거. 그죠? 완료. 완료를 하면 여기는 바로 바뀌어요. 그죠? 여기는 바로 바뀌었어요. 자, 근데 요거는 또안 바뀌었죠? 그죠? 계정권. 자, 내 정보, 요 구글은 지우고. 여기.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건 바로 바뀌었어요. 그죠? 여기 있는 건 바로 바뀌고, 저기 있는 건 아직 안 바뀌고. 그 다음에, 내 채널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바뀐 게 보이죠? 제대로. 그죠? 제대로 바뀌었어요. 여기는 아직 좀덜 바뀌고. 다 바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오늘은 이 프로필을 만들고 그죠? 프로필을 만들고 또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포토샵으로 이렇게 그럴싸하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면 초보 유튜버님들한테도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을 또 배워서
또잘또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